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두타산 사마사 수육사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마사는 강원도 동해시 사마동 두타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642년, 그러니까 신라 27대 선덕여왕 11년이지요. 그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도 신라 고찰인 때문에 이 절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걸 전부 생략하고 주련에 관한 이야기만 하기로 합니다. 수육사에는 이와 같은 넉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씨는 월정사의 조실로 있었던 탄어 스님이 썼는 글씨입니다. 내가 주련 연구를 한평생을 하고 있는데 이 탄어 스님 글씨를 만나면은 너무나 읽기가 거북해 가지고 전부 모아뒀다가 어느 날큰 결심을 하고 탄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모르니까 탄어 스님이 전부 다잘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스님, 이거는 무슨 채입니까? 하고 물으니 탄어 스님 하는 말이 무뚝뚝하게 탄어가 썼으니까 탄어 채지 뭐 이갑니다. 그런데 이 글은 그렇게 잘쓴 글씨는 아니지만은 워낙 유명한 스님이 썼는 때문에 이 글은 영원히 빛날 겁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서 해석을 해봅니다. 추천야월 일성와라. 추천이란 말은 가을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은 하늘이 가을이 됐다 그러니까 두 자가 합쳐서 가을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가을 하늘에 월야 달이 뜬 밤에 가을의 달밤에 막 그래 해석하면 좋겠지요. 일성와라. 일성이란 말은 외마디 소리, 한 소리가 있다. 한 소리가 있는데 뭔 소리냐 하면 와는 깨구리 와자입니다. 그래서 가을 하늘 달밤에 깨구리 소리가 들린다 그런 소리인데 이걸 정의하면은 가을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당파 건군 기일가라. 당이란 말은 친다는 뜻입니다. 당구할 때이 당자를 씁니다. 쳐서 부시한다. 당파, 이건 뭘 쳐서 부시느냐 하면 건곤, 천지를 건곤이라고 합니다. 큰 천지를 쳐서 부시는 부시니 뭐가 의되느냐 하면 그 결과, 그 일과라, 그한 집안이 생겼다. 천지를 부수니 그한 일가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선종의 한 파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밖에 이 얘기를 자꾸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은 하늘과 땅을 쳐부수니 한 집안이 되었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줄에는요, 정리맛이 수해득이라. 정의는 바르다는 뜻입니다. 마는 갈고 닦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갈고 닦는 때란 말은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수해득이라. 수는 그 누구,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고 회는 만난다는 뜻이고 득은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겠느냐, 만나느냐 그런 뜻인데 이걸 다 정리를 하면은 바르게 수행하여 누구를 만나 깨달음을 얻으리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영두객통이라. 영두객통 유현사라. 영두란 말은 영은 고개란 말이고 두는 머리 두자니까 고갯마루란 말입니다. 고갯마루에 객통이란 말은 각통이란 말은
각은 다리 각자고 이건 아플 통자입니다. 고갯마루의 다리 아픈 현사, 현은 큰 건물 현자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사는요. 그래서 고갯마루의 다리 아픈 대단한 현사가 있다. 예,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고갯마루의 다리 아픈 현사가 앉아 있네. 예,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 고갯마루의 다리가 아픈 현사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 봅니다. 여기요. 가을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하늘과 땅을 쳐부수니 한 집안이 되었네. 바르게 수행하여 누구를 만나 깨달음을 얻으리요. 고갯마루의 다리 아픈 현사가 앉아 있네. 예,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두타산 사마사 수육사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